저는 그때 200줄을 싹 썼거든요. 나쁜 새. 네. 돈 받는 방법. 사과쌤. 제주꾼입니다. 이번 시간의 주제는 왜 이걸 샀어야 됐는지 이제서야 드디어 들려드립니다. 저도 못 들었어요. 저도 처음 듣는 거예요. 사실 뭐 이걸 듣는다고 해서 뭐 어떤 거를 사야 할지 이렇게 확 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일단은 네 가지 종목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.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샀었죠. 후성까지 해서 네 개. 지난 시간에 이제 어떤 종목을 샀었는지 그리고 다 수익 봤잖아요. 전부. 전부 다 수익 봤네요. 그 네 종목은 왜 샀었는지. 사실 난... 여기에는 제 감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적용이 되어 물론이죠. 있긴 한데 그래도 그렇죠. 내가 그 시점에 왜 샀고 그 시점에 왜 팔라고 했는지 그런 것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 포스코 배당금을 노리고 샀다. 배당금. 그리고 배당금보다 오르면 팔겠다. 그래서 오케이. 그 정도니까 그냥 넘어가고요. SK텔레콤 들어봤을 만한 주식을 일단 추천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격을 봤더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. 아 그냥 떨어져서? 그것도 좀 있는데요. 네. 네이버 이거 볼 때는 저희가 그냥 공통으로 네이버 금융 가서 다 같이 보기로 해요. 오케이. 네이버 금융을 들어가 볼게요. SK텔레콤 들어가시고 이제 우리 일봉 볼 줄 알잖아요. 아 알죠 알죠. 네. 봉 봉. 음봉 양봉. 음봉 양봉. 그때 시점이 1월 3, 4일이면 요 정도란 말이에요. 아 맞네요. 이 정도면은 괜찮잖아요. 이거 근데 지금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 정도니까 생각보다 급격한 낙폭이 있었어요. 많이 급격히 떨어졌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도 많이 사고 있죠. 많이 사네요. 네, 많이 이유가 있으니까 사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거죠. 외국인들 똑똑한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이것만 보고 사거나 팔면 안 되는데요. 오케이. 저는 그냥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. 오케이. 네. 그리고 뭐 최근 연간 실적 이런 것들도 보면 좋거든요. 그냥 맨 위에 세 개만 봅시다. 맨 위에 세 개. 매출액 얼마나 벌었는가. 그리고 영업이익 월급 줄 거 주고 그렇죠. 뭐 다 빼고서 얼마나 남았는가. 당기순이익.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뭐 거기서 세금까지 빼야 되나. 정확하게. 네, 정확하게 했을 때 뭐 이게 일단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저는 안 사요. 이건 뭐 일단 다 플러스고 매년 성장해온 건 아니지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워낙 우리가 그렇죠. 다 알고 있고 수익 모델도 확실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약간 앞으로 뭔가 뭐 4G, 5G 떨어져 있지만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 했고요. 그래서 떨어져 있었을 때 샀고 우리가 한번 좀 올랐을 때 팔았던 거예요. 오케이. 네. 정확하네요. 우리가 맨 아래에서 사고 맨 위에서 팔진 못했지만 맞아요. 이 지금 떨어질 때까지 안 갖고 있다는 거. 네, 그게 네, 좋은 거죠. 만약에 뭐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러면 전 괜찮아 보여요. 이거는 계속 갖고 그래도? 있어도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세 번째 에코프로. 에코프로 볼까요? 네. 에코프로. 아 진짜 궁금했어요 여기. 에코프로 왜냐면 많이 벌었으니까 이걸로. 아, 예,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 수익률로 따지면 10% 넘게 벌었죠. 10% 넘었죠. 14% 막 이랬던 것 같아요. 네. 아 이거 많이 올랐죠. 와. 우리가 이럴 때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. 아 맞아요. 에코프로 처음에 좀 떨어졌었죠 처음에. 아 떨어졌었어요. 아 맞아. 에코프로는 일이 있었어요. 에코프로 처음에 3주 샀는데 살짝 올랐었는데 그때 제가 한번 팔락을 했었는데 맞아요. 못 팔았죠. 못 팔았어요 그때. 못 팔고 마지막에 가지고 있다가 설 지나고서 맞아요 지나가 버렸어요. 7줄 더 샀죠. 맞아요. 더 샀는데 이제 올랐던 거고. 맞아요. 카톡 캡처해서 보여드려야겠다. 아 처음에, 이거 근데 이제 안 오르는 거 아니야? 약간 이런 역사를 잘 뻔했어요. 그때 왜냐면 코로나 막 있고 했었거든요. 아 맞아요. 그래가지고 맞아요. 아 그러면은 경기 막 침체되고 안 오르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올렸었는데 근데 그래도 7주 더 사서 그냥 10주 맞추죠 하면서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. 그렇죠. 평균가. 뭐, 제가 그때 사실 20주를 사게 할까 하다가 걱정하길래 그냥 10주만 사게 살 걸. 저는 그때 200주를 샀었거든요. 나쁜 새. 네? 아니 뭐 아무튼 그러고서 사실 이렇게 되게 호재가 있어서 많이 올랐어요. 근데 진짜? 뭐 이렇게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. 그랬는데 이거는 일단 어떤 주식이냐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면 2차전지 양극재잖아요. 그래서 전지 전기차 들어가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차에 뭐 들어가고 우리 사실 2차전지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니까 기계. 맞아요. 에어팟도 2차전지 핸드폰 2차전지 전부 배터리 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올랐죠. 뭐 일단 기본적으로 보는 건 똑같아요.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이거는 원래는 빨간색이었는데 확 올랐죠. 확 올랐네. 난리 났어요. 이게 매출액이 엄청나게 뛰고 있다. 뭐 내년에도 뛰지 않을까 뭐 올해도 뛰지 않을까 이런 것들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게 잘 되고 있다.
네, LG 화학,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뭐 뉴스가 나오죠. LG 화학도 많이 올랐는데 이런 뭐 2차 전지 관련 주들, 뭐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는데요. 연초가 되고서 전체적으로 다 많이 올랐거든요. 반도체 관련 주식이나 이런 거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유망하다고 하는데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올랐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2차 전지 주식들을 좀 찾아봤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추천을 드렸던 거였어요. 그 약간 시대적 상황을 또 반영해가지고 그때 이슈들을 또 본 그렇죠. 거네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빨간색 크게 올랐을 때 이때는 또 내부적으로도 큰 이슈가 있었어요. 여기 자회사가 에코프로 BM이라고 있어요. 제가 뭐 이 정보까지 알고 한 건 아닌데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그게 2조 원대 투자 유치를 받았어요. 그래서 얘네가 많이 뛰었고 얘네가 에코프로의 자회사다 보니까 에코프로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서 아 그렇구나. 네, 뭐 이것까지 제가 예측을 하고 그런 건 아닌데 네, 뭐 운이 좋아요. 이거 예측하면 신 아닙니까? 뭐 내부자겠죠. 아 가능. 네. 마지막 후성. 후성이네요. 후성도 아 이거 궁금했어요. 후시딘 파는 회사인 줄 알았어. 후성은 또 코스피 회사예요. 아까 뭐 코스닥 코스피 있는데 뭐 코스피가 더 약간 큰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까 에코프로보다는 조금 더 큰 회사라고 방금 알았어요. 보셔도 돼요. 네. 네. 그런데 여기도 비슷해요. 사실 여기도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나오죠. 여기도 2차 전지구나. 네, 원래 약간 섹터를 나눠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약간 여기도 가격도 좋아 보이고 여기로 제가 중간중간 수익을 많이 봤던 회사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네 같이 넣습니다. 그래도 꾸준히 좀 올랐네요. 계속. 네, 여기는 약간 꾸준히 오르는 느낌입니다. 요런 13,000원대가 언젠가 다시 올 수도 있겠죠. 오케이 오케이. 후성이 2020년 1월 30일. 거의 있지. 요때 한번 그 코로나 때 빠졌었어요. 빠져가지고 이제 살아 한 거예요. 아 떨어졌는데. 네, 지금 그래도 올랐어요. 네, 지금도 한 4%? 지금 네, 4.59%. 네, 4.59%죠. 네. 4.59%예요. 네, 이것도 뭐 샀다고 있죠. 이게 어떤 회사인지 보고 싶다. 이게 정리되어 있는 게 여기 아까 네이버 금융에서 종목 분석 들어가면은 기업 개요라고 나와요. 깔끔하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어요. 세 줄이네. 불소를 기반으로 한 기초 화합물을 전문적으로 제조. 불소 이슈 한번 있었잖아요. 이번에. 맞아요. 일본이랑 이렇게. 맞아요, 맞아요. 원래 이렇게 호흡을 짧게 가져가진 않거든요. 제가. 근데 이번엔 되게 짧게 가져갔어요. 그런 게 코로나 문제가 있기도 그렇죠. 했고 약간 연초에 많이 장이 올라가지고 좀 항상 불안불안한 게 계속 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호흡을 짧게 짧게 가져가고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되게 자주 하는 편인 거잖아요. 어떻게 보면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매일매일 우리가 거래하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. 제가 연락을 거의 안 드리잖아요. 맞아요. 가끔 연락드려요. 했어요. 한 3일, 4일? 3, 4일에 한 번 정도? 요즘 요렇다. 요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폭락이 왔다. 그럼 그때 이제 많이 사야죠. 근데 사실 이게 폭락이 한번 오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사서 그래도 조금 번 건데 아직 엄청난 폭락은 안 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. 아직은? 그래서 제가 많이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. 네,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아 이게 이러다 그냥 마는 건지 아니면은 아, 그럴 수도 있구나. 네. 그렇다면 약간 그게 좀 궁금해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네 개인데 어떻게 보면 다 이유를 말해줬지만 네. 약간 초보자들한테는 지금 막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긴 해요. 그러면 약간 간략하게 뭐 한 줄로 좀 정리를 한다면 투자할 때 저런 걸 보지만 뭐 감도 들어가겠지만 네. 혹시 뭐 만약에 이걸 보는 시청자들이 뭐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다. 투자를 할 때?